우리가 생각하는 가을 여행은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체험 삶의 현장이야. 여행을 가려다가 포기되는 컨텐츠인가 이거는? 한달 전부터 여행 컨텐츠를 계획했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처럼 경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날 홍수로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매주부. 이번 여행은 좀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최근 언니네 산지 직송에 소개된 고창 지역 곳곳을 모두 경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여행은 국내 패키지 여행인데요. 버스를 타고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1박 2일을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요, 이 버스 안에는 모두 여자만 있습니다. 여성들만 갈 수 있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남자인 왜 네가 탔냐고요? 글쎄요, 제가 로또를 맞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입니다. 역시 연예인은 피곤한 직업입니다. 오미연님 아시죠? 네, 그분이 타셨어요. 가이드분이 야매주부 오미연 씨를 알아보고 함께 떠나는 분들과 인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구독자 구걸도 해봅니다. 오미연의 야매주부를 지금 5년차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 눌러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여행을 고모와 조카가 한번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예전에 보던 일본식 건물 같지 않아? 고창에 처음 도착한 곳은 조양관이라는 카페인데요. 이것은 옛날 일본식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고창 지역의 핫플레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앞으로 이틀 동안 고창 곳곳을 돌면서 스토리텔링 관광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번 관광을 기획하신 노는 법을 좀 아는 주식회사 바바그라운드 마케팅 직원들입니다. 선물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양산인가? 양산. 얘기치 않은 비로 우리의 관광을 책임질 노란 우산도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을 떠날 모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관광도 하고 비도 맞고 역사도 배울 겁니다. 건물이 국내 유일의 판소리 전문 박물관입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애 아리랑 하나 둘 셋. 고창하면 꼭 가야 하는 곳 몇 곳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은 선운사.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으로 언제나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죠. 그뿐인가요? 드라마 촬영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고창은 정말 먹거리도 많고 참 와볼 만한 데인데. 다행히 비가 좀 그쳐갑니다. 이파리는 이게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지면 그때 줄기가 나온대. 아, 이 꽃의 이름은 상사화고 상사병 걸리는 거 알죠? 10월 말에 단풍이 되고 남쪽이라서 10월 말 11월 초에 최고 단풍철이. 계절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행을 계획하실 즈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 겁니다. 우리가 또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매주부. 사실 우리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동죽을 캐는 체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언니네 산지 직송에서도 보셨죠? 하지만 비바람과 물때를 놓치는 바람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근처 바다 구경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 모자를 잡아라. 그대 이름은 바람. 그리고 고창에는 봄이면 가장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청보리밭인데요. 보리밭 아니고 보리밭입니다. 지금은 그 보리밭 추수가 끝난 시점이고요. 대신 해바라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Hey, he's got me looking quite beige. Got me deep in the haze. There's no more compassion, no. 아빠 벌소리 안 들려? 나는 네 말도 안 들리는데. 이것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을 위해 세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의 포토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도깨비인가요?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도깨비가 아니고 구신 같으네. 여행에서의 1박 2일은 일상의 한 달보다 더 값진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니 그게 언니, 자동차에 신용부도 기사 아저씨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체험 삶의 현장이야. 비록 우리가 날짜 뽑기를 잘못해서 여행보다는 고행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돌아오는 내내 아쉬움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서 먹었던 전라도 음식들도 주인장의 정성과 남다른 음식 철학을 진심으로 느끼게 했고요. 이곳에서 만났던 여행 동지들도 이 여행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초등학교. 어머니 서름 잊고 살았던. 이번 여행 만족스러우세요? 네. 전부 쳐다는 안 보는데. 고모와 함께했던 저의 딸도 여행 촬영을 평생 해온 저 역시 국내 패키지 여행은 처음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행은 여행사가 흑자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여행이 아닙니다. 이 여행은 고창 지자체가 투자해서 여행자의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고창을 알리는 여행 관광 패키지입니다. 혹시 가을 여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성비 좋은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1박 2일 뿐만 아니라 당일 여행도 있고요. 고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고모가 가자고 하는 게 이거야. 1박 2일 왕복버스. 2박 3일도 있구나. 25만 5천 원. 당일치기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맛기행 패키지. 우와 너무 좋은데? 당일인가 보다. 이건 당일이다. 이건. 전라도가 아닌 다른 지역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은 집에 두고 와야 여성 전용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죠. 남편 오랜만에 와이프 없는 집 구석에서 쓸쓸히 TV 보고 라면 먹게 해야 마나님 귀한 줄 안단 말이죠. 네. 아침이 엄청 잘 나오네요. 여기는 우리가 묵게 되는 펜션이고요.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도 잠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먹었어요? 네. 양미리 알맞은 것처럼. 백도는 되게 주워졌어요. 네네. 이거 안 깔잖아요. 괜찮아요? 멸치 액젓하고 그다음에 3년 숙성된 양파청으로 단맛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마치겠습니다.